네, 저희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잠이 들지 않는 밤인데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 잠이 들지 않는 밤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귀를 조금 정화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들지 않는 밤에. 마지막에 샷거리도 다시 이렇게 오염시키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귀를 막 황홀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를 이렇게 중간에 넣어주신 게 아닐까 싶고 저희가 이제 대드락이 두 번째예요. 작년에 하고 이번에 두 번째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그리고 멋지게 준비해 주신 양승원 호스트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10월이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고 좋은 이 날에 이렇게 여기 모여서 저희 공연을 보러 오신 것만 해도 저희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고요. 제가 아까 이벤트 하나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이따가 지금 들려드리는 두 곡 연달아 들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문날 두 곡 들려드릴게요.
어천부 쓰여 있는 CD 안에 들어있는 EP 앨범 곡들이고요. 아, 제가 이벤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손이 굉장히 빠르신 분이어야 돼요. 저희 인스타나 페북에 이번에 올린 데드 얘들아 5 게시물에 가장 첫 번째로 댓글을 다신 분께 저희 CD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드릴까 볼까? 어, 보여주셔야 돼요. 이따가 이제 부스로 오셔서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CD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섯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였어요. 저희 EP 앨범 타이틀곡이 영화처럼 있고요. 유튜브에 보시면 저희 뮤비가 있어요. 되게 옛날 느낌이 뭔가 그때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람해 주시고요. 다음 노래 영화처럼 들려드릴게요. 자, 다 같이 귀엽게 손 머리 위로. 아, 좋아. 너무 좋아. 누굴 선물 줄지 몰라. 다 같이 양옆으로 시작!
있네. 야, 내가 1등이다. 다야. 공연자는 제외. 감사합니다. 네. 제일 첫 번째로 달아드린 게 일단 부끄러워서 그런가 봐요. 이따가 오시면은 저희가 선물 CD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물만 안 바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거 좋네 하면서 사주시면 저희 힘이 되겠죠? 그쵸?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네, 그럼 다음 노래 나에게 들려드릴게요.
제 공연이 너무 재밌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되게 신나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홀로시티고요. 연달아서 두 곡 들려드릴 건데 둘 다 엄청 신나는 노래예요. 일어나라고 강요는 안 해요. 근데 내가 진짜 내 이 흥을 주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일어나셔서 춤추셔도 되고, 제가 도움을 달라고 했던 곡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노래인데 You Like Me예요. 이게 약간 주문 같은 건데 제가 딱 신호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Y-O-U-L-I-K-E-ME 어려워요? 어려워? 아닌데? 아까 뱀파이어 호텔보다 한 게 되게 그거 그래요? 전 아까 열심히 따라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해주세요. 자 다시 Y-O-U-L-I-K-E-ME 자 하나 둘 셋 넷 Y-O-U-L-I-K-E-ME 몰라 하게 되면 따라 하겠지 뭐 그죠? 여러분들 믿을게요. 그럼 You Like Me 그리고 더 플레이 들려드리면서 홀로시티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얘들아 진짜 사랑하고 너무 앵콜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 진짜 메인은 뒤에 정말 아리따웠고 정말 멋진 음악을 들려드리는 샷거리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보다 더 멋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